아프리카 지금 일주일도 안 됐잖아. 그쵸. 저 6일 됐는데, 그, 한달 만에 번 거를 지금 5일 만에. 잠깐만, 뭐라고? 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오늘 합방을 하기로 한 유림이라는 친구는 이 영상에 나왔던 친구예요. 여기서 트위치 파티 때 유리창에 코 박고 코 부러진 애 있잖아. 이 친구 코가 부러져가지고 코합방을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BJ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트위치 망 사용료 관련 트위치 멸망의 시기에 슝 가버린. 그럼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자, 유림아, 방송 중이야? 껐어? 방금 옆에서 아프리카 방송 중이었어요. 이 친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단 자기소개. 03년생 유림이라고 하고요. 가슴 E컵입니다. 그래서 E유림이에요. 지금 그럼 BJ명은 뭐죠? 코유예요. 코뿌러졌어 써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더라고요. 코뿌러진 애로. 그래서 코뿌러진 유림 해서 코유라고 지었습니다. 말씀 아까도 프롤로그에 드렸다시피 지스타 때 스트리머 파티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거기서 냅다 유리에다 코를 박아가지고, 물론 유리가 좀 깨끗하긴 했지만 그쵸. 코를 박고 코를 부러뜨렸어. 그리고 그대로 수술을 하고 지금 여러분 앞에 나타난 거예요. 빨리 왔죠? 코는, 아, 코란다. 자꾸 건너가게 된 그때 당시의 계기랑 심정을 좀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침 9시에 잤는데 친구가 갑자기 야, 트위치 썩 좋은데 아씨 이걸 어떻게 하지? 하자마자 트위치 켰어요. 근데 아프리카는 좀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근데 저번에 켰을 때좀 무서웠어. 아, 한번 갔다 온 거네, 그러면은? 왜, 근데 왜 그쵸. 켰었어? 방송 300일이어가지고 그냥 300일을 왜 거기서 해? 이제 트위치 켜고 오늘 그래도 좀 화장 잘된것 같은데? 아프리카 나 한번 켜볼까? 이러면서 아주 그래가지고 또 켰는데 운이 좋았던 건지 모바일 방송 1등으로 1600명을 찍었어요. 어, 왜? 근데? 뭔가 어그로가 끌렸어? 아니요? 방제에다가 E컵이라고만 써놨는데요. 아, 치트키다. 네. 근데 궁금한 게, 그때 켰을 때 트위치 시청자들이 대부분 왔던 거예요? 아프리카 분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아프리카 분 다였죠. 그 사람들이 다들 E컵 어그로에 끌려가지고. 그때는 이제 채팅이 엄청 많게 됐고, 뭐 진짜 먹이업들 방송 가면 쭈루룩 올라가잖아요. 딱 그거였어요. 채팅에서 막 뭐해라, 뭐해라, 이러면서 무서워서 이제, 모헤라가 또 뭐가 있었어? 뭐. 뭐 춤춰라. 아무것도 주지도 않으면서. 아니, 근데 그 정도 인원이 뭘 주면서 시킨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없었어요. 그래서 1700명이? 돈 주고 시켜 이랬지. 그냥 다 진짜 E컵 가슴 보러 왔던 거야, 그냥? 예. 버렸는데 다시 갈 마음을 먹었던 이유는 뭐야? 두 가지 선택지였잖아요. 근데 취재직은 아직 안 나. 확실하지 않은 플랫폼이다 보니까 거기를 가서 잘될 거라고 확신을 못 했어요. 근데 아프리카는 이미 내가 한번 그렇게 찍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래도 먹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조금 빨리 가면은 내가 빨리 적응해서 아프리카 분위기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빨리 넘어. 갔어. 근데 분위기가 똑같았어? 아니, 완전 달랐어요. 처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약간 고정적인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이 있잖아요. 저도 그걸 당연히 갖고 있었죠. 왜냐면 그 인식이라는 게 보통 어떤 걸까요? 약간 조금 강압적이고, 약간 뭔가 식대도 좀 해야 될것 같고. 일단은 내가 모르는 입장에서 말하자면은 아프리카 비애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꼭 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스트리머들의 갖고 있는 공통적인 걱정이긴 해요. 걱정하는 부분 당연히 이제 회장님들에 대한 식대, 맞아요. 강압적인 분위기, 시청자한테 휘둘려야 된다. 회장님 따로 관리도 막 해야 되고, 무조건 이제 큰 메이저분들하고 합방을 해야 되고, 술 먹방 무조건 해야 되고, 스타크래프트 무조건 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본인도 이제 그런 걱정을 어느 정도 갖고 갔을 거 아니야. 그런 경우는 드물대요. 그런 애들은 이제 악질들이 많을 경우. 근데 왜 그러면은 8월에 왜 악질이 많았던 거야? 1600명이나 있었으니까요. 그중 한 1000명은 악질. 근데 지금 이제 딱 켰을 때는 진짜 다 그냥 평범한 시청자. 그러면은 이제 메인 질문인데, 트위치에서는 한달 벌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제일 잘 벌었을 때가 천. 오, 천? 천 벌었어? 잘 유튜브 딱 벌었네. 시작하자마자. 아, 얼굴 딱 공개했을 때 까자마자. 오픈. 아프리카는 더 세요? 네. 아프리카 지금 일주일도 안 됐잖아. 그쵸. 저 6일 됐는데, 그, 한달 만에 번 거를 지금 5일 만에, 잠깐만, 뭐라고? 한달 만에 번 거를 5일에 반 정도? 한 4,500이 나왔다고? 더 나왔어요. 수수료 떼고입니다. 거기 남캠도 많이 저기 가네?
있는 분들 거의 다 남캠이세요. 아, 아니 그 상위권에 있는 분들 말고 이제 신입 남캠 뭐 이런 것들이나 뭐. 신입 남캠을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 아, 이 여캠이라 가능한 거겠지? 나는 이제 아프리카에 대해서 조금 걱정했던 거 남자 기준으로는 거기 보면은 흔히 말하는 학고 라인에 잘생긴 분들 엄청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잘 버는 건 아니야. 잘생긴 것보다 재미를 주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재미가 위주구나 그쪽도. 근데 외시성처 완화하는 얼굴로 방송한 사람이 아니잖음. 아, 죄송한데 저도 나름 트위치에서는 좀 먹어주는 남캠을. 아, 이 친구도 내 방송 보던 사람이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와나나 방송은 예능 방송인가요? 남캠인가요? 예능. 그러면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네. 와나나 방송은 예능인가요? 남캠인가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와나나 방송은 예능인가요? 남캠인가요? 예능이죠. 어쨌든 웃는다는 건 공감 포인트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웃겨가지고 내가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큰 돈을 쏘잖아. 아까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 시청자 분위기가 트위치는 스트리머가 주인, 그쪽은 이제 시청자가 주인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돈을 주는 만큼 좀 흔히 말하는 진상, 갑질 막 이런 게 좀 있지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오해인가 그러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열혈 큰 손들이 이제 갑질하는 거.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아, 그런 애들이 많지 않아요? 아, 옛날에 그때 잡힌 이미지가 여기까지 지금 와전되어 있는 거구나. 유림이는 그래도 자리를 잡고 있다고 쳐도 내가 아프리카를 간다고 하면 사실 자신이 없긴 해. 그러니까 이제 찍먹 해보는 거. 찍먹을 그래서 해보는 거다. 저도 딱 그거였어요. 일단 해보고 보자. 잘 안 되면 뭐 취직하지 이거였어. 사실 뭐 취직만 켜볼 게 아니고 나는 오늘 약간 생각 이후로 그래도 아프리카도 최소한 동시성출을 해봐야 되나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아프리카 해보고 괜찮아가지고 아프리카 할 것 같긴 해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그래도 취직 찍먹은 해봐야지. 야, 착하네. 너 생겼다고 식사 치워. 와, 형처럼 얼굴 잘생기면. 그니까 내 걱정이라니까. 가서 얼굴만 믿고 방송해가지고 망할까봐. 아, 근데 이제 저 코 부러진 거 얘기하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유튜브 올라온 거 방 진짜 좋았어요. 아, 내 거를? 아, 좋아. 아, 야, 이것도 유튜브 나갈 텐데 홍보 좀 해. 저기 트위치도 멸망이 얼마 안 남았지만 트위치도 하고 저 아프리카도 저기 하고. 트위치는 이제 유림 치면 나오고요. 아프리카는 코 부러진 유림에서 코유 치면 아, 코 나오면. 부러진 유림이야? 그럼 우리 와장 가짜 가짜 코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아, 난 얘기죠? 살아남을 수 있지. 네가 뒤질 뿐이야.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아프리카로 지금 이제 떠난 유림 코유를 모시고 방송을 해봤는데 저도 아프리카도 한번 일단 동시성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완화나 닉 먹으신 분은 제발 돌려주세요.